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초, 소망의 촛불을 밝혔고요. 두 번째 초인 사랑의 촛불을 밝혔고, 오늘 세 번째 초인 평화의 촛불을 밝힙니다. 오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 언제쯤이면 진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때로는 웰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웰빙이란 말 여러분 어렵지 않죠? 흔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웰빙 하면 다이어트 관련 음식이나 어떤 건강에 관련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이 웰빙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가까운데요. 웰, 좋은, 빙, 존재, 좋은 존재의 상태, 좋은 존재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만한 상태, 자기 자신과 원만하고 타인과 원망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가 원만한 좋은 상태, 웰빙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상태, 여러분의 삶에 이 추운 겨울에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넘치는 시대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 축복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색깔로 칠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색깔을 칠하시겠습니까? 어떤 색깔, 톤을 많이 사용하시겠어요? 겨울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색깔을 그리라고 하면 아마 어두운 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은 아주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흑암, 흑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뜻밖의 좋은 소식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했는데 큰 빛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어쩌면 아주 좀 어두운, 흑암까지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두운 이곳에 오늘 어떻게 빛이 임하는지,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되었고 또한 2021년 12월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그 배경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아멘. 고통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지면 누가 더 고통을 당할까요? 없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죠. 아픈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겠죠. 오늘 본문에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열두 지파 가운데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그 지도에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바로 이 북쪽,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함경 북도 남도 쪽에 해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흑암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도에서 멀다 보면 어떨까요? 모든 형편이 더 어렵겠죠. 바로 이 납달리와 바로 스불론 땅이 흑암 같았는데 바로 이곳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빛이 아니라 이곳에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지도를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남한은 불빛이 밤에 가득하죠.
북한은 불빛이 있는 곳은 평양입니다. 나머지는 시커멓습니다. 멀리 떨어질수록 흑암이 더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잘 가지 않는 그곳에 빛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갈릴리 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수도인 서울에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고 왜 갈릴리에 보내셨을까? 갈릴리에 보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누리죠. 권력도 경제도 모든 것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고 평양에 밀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멀면 멀수록 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그것도 그곳에서도 가장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그가 활동했던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정통 유대인, 순수한 혈통, 율법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바로 이 땅은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부동산 값이 더 낮다는 거죠. 이방인이 있다는 건 뭡니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꽉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려면 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틈이 없는 곳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을 그들이 믿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가 다 막아놓고 빛이 투과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진 사람, 벌어진 사람, 바로 그곳에 큰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몰려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스불론 납달리 오늘 말하고 있는 그 가장 사람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곳에 큰 빛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 여러분 그들은 좀 더 수용성이 있어요. 다문화니까. 여러분 다문화는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빛이 비추고 이런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지 않습니까? 율법학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 삶이 깨지고 상하고 스불론 납달리 같은 곳에 처한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깨져 있다면, 상해 있다면, 내게 너무나 많은 틈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비춰지는 은혜를 통과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그런 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에 안 보냅니까? 여러분 공부를 시켜도 서울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출세시킨다는 건 뭡니까?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서울로 보내지 않고 가장 그늘진 함경도 같은 곳에 우리 주님을 보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곳에 빛이 비추어지는데요, 이 빛은 답답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라는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즐거웠던 적이 언제입니까? 즐거움을 회복해준다. 삶이 무거운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3절 말씀인데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데요, 9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즐거움이란 단어를 무려 9장 3절에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깨지고 상한 곳에 큰 빛이 비추어지는데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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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기원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던 때이고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 전에 거대한 제국이 그 근동지방을 제패했던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늘 공격의 대상이었고 군사력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즐거움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대고 있는 것처럼 남쪽이 아니라 북쪽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큰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즐거움을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바로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압제자, 그 강력한 제국이 군사력과 자신들의 경제력을 내세우는 그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는데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이 꺾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같이 기드온 사사시대에 미디온의 날을 무력화시켰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스불론 납달리처럼 정말 변방에 있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내 존재감은 변두리 같은 느낌. 나는 뭘까? 나는 사회에서 과연 쓸모있는 사람일까? 우리 가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도 있지만 인생의 변두리에 내가 위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곳에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인물들이 꼭 서울에서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의 뜻밖의 섬에서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은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겉으로는 밝습니다. 남쪽은 밝아요. 북쪽과는 정말 너무 다르죠. 하지만 겉은 밝지만요, 속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 세계는 너무 어두워요. 우리의 실제적인 그냥 이 불빛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불빛을 보면 너무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오시는, 바로 우리는 대림절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발달에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은요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도 어둠을 무서워하셨죠. 밤에 나가는 것,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것, 어둠은 아이들에게 무서움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어른이 되고 나면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을 두려워합니다. 어른은 빛을 두려워해요. 죄에 지은 게 많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은 어둠을 두려워하지만 어른들은 빛을 두려워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나니까요.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빛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돈도 저쪽에 숨겨놓고 서류도 다 숨겨놓고 우리는 숨겨놓는 거예요. 빛 앞에서 두려운 것입니다. 비극인 거죠. 우리는 밝다라고 말하지만, 밝은 척하지만, 괜찮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빛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은 빛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어지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밝다라고 말하지만요 가장 어두운 곳이에요. 하지만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납달리과 스불론 갈릴리 지방, 바로 겉으로 보기엔 어둡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틈 사이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놀라운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좀 투여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 좀 여러분들 좀 틈을 만드십시오.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연약한 사람, 깨졌다고 말하는 사람, 이들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 아수르의 그 침략 앞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약속을 선포하고 있고,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들에게 흑암 가운데 큰 빛은 무엇인가?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빛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9장 6절 말씀을 다섯 개로 나누어서 그 큰 빛이 누구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첫 번째 같이 묵상할 대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오늘 큰 빛은 무엇이냐면 한 아기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 베이비, 아기가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전쟁 중에 출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피난통에. 근데 그 아이가 온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얘 하나를 살리려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한 아기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이거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나도 부족한 아들을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게 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신 그 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의 표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잘 안 쓰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에게 낳다. 아니면 낳으면 낳은 거지 왜 우리에게 낳았다는 표현을 씁니까? 우리에게 낳았다, 세상 속으로 낳았다, 우리 가운데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낳게 하신 거예요. 그냥 저기 예루살렘에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낳게 하신 거예요. 저기 높으신 분들에게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깨지고 상한 사람들 우리에게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가 낳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 세상인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시고 손으로 빚으신 이 피조의 세계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 등을 지고 어둠 가운데 있고 빛을 싫어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빛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아기가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너희는 구체적으로는 본문에 의하면 목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지 못하고 천하다고 여기는 목자의 일을 하는 베들레헴 그 근방에,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목자들, 너희들을 위하여 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궁에 태어났다면 왕궁의 사람들에게 구세주일 뿐, 스불론과 납달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높은 곳에 태어났다면 그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구세주일 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같은 이사야는 5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자라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
이 아기가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멋진 조명 세팅을 하고 아이의 베이비의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그는 너무나 연한 순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그가 뿌리를 내리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보기에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흠모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왕의 자태는 하나도 없는 그분이 가장 이방의 땅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깨지고 상한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로 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기의 웃음소리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 뭐 지지난주 계속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와서 축복기도를 받는데요, 여러분 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 아기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게. 그래서 소망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같이 함께 나눌 묵상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한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뭡니까? Government, 정부, Authority, 권세.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어깨에 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무슨 어깨에 권력을 짊어졌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뭡니까? 어깨에 힘들어갔다는 그 권력입니까? 정치, 모든 경제, 모든 것이 내 어깨에 있다는 뜻입니까? 한 아기 위에 있는 이 어깨에 맨 정사는 무슨 뜻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어깨의 정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은 이사야에서 이어집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함께 읽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데 한 아기도 있습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암소와 곰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그동안 앙숙으로 지내는 이 약육강식의 이 질서 속에 한 아기가 있는데 한 아기가 다 다스리는 겁니다. 한 아기가 있는데 지금 이리와 양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별 문제 없는, 독사도 별 문제가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웠기 때문에, 아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는 왕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독생자로 왔을 때 그 어깨에 그 가버먼트가, 그의 통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로 시끄럽습니다. 차라리 한 아기를 대통령으로 세우면 어떨까요? 오늘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한 아기가 된다면 우리가 덜 싸우지 않을까요?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한 아기가 오히려 어깨에 정사를 맨다면 덜 싸우지 않을까요? 평화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한 아기가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놓는 바로 그 한 아기, 너무나 순수한 이 아기. 이 아기는 그냥 똑같은 곰도 곰인 거예요. 이리도 그냥 이리인 거예요. 이 통치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상입니다. 바로 그의 어깨는 이 정사를 메었는데 바로 그를 통하여서 이제 이리도 그리고 표범도 사자도 곰도 모두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보니까 무장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무장해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세우며 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날 공격할까? 저 사람이 나를 또 칠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늘 자기의 디펜스, 방어, 가드를 올리고 싸우고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장해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를 공의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세 번째 묵상입니다. 세 번째 묵상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유명한 영어 성경의 표현입니다.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사.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 모사, 상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면 상담하러 가지 않습니까? 친구에게도 아니면 전문 상담인에게도 가서 우리는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한 아기에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그 생각, 나의 똑똑한 논리를 내려놓고 한 아기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그 한 아기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게 비춰주겠습니까? 한 아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아기의 얼굴을, 눈빛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원더풀 카운셀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크거든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공감할 수 있을까? 결혼도 하지 않은 예수님이 부부의 문제를, 자녀도 낳아보지 않은 주님이 자녀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아실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진짜 원더풀 카운셀러는요, 진짜 뛰어난 상담사는요, 자신이 겪지 않았지만 겪은 것처럼 공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상처를, 그 아픔이 없는 사람이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을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그 한 아기로 오신 그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들의 이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동정이란 말이 엠퍼티, 공감이란 뜻입니다. 그가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공감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공감하시고 그가 우리를 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카운슬,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 함께 할 묵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기는 원더풀 카운셀러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카운셀링을 하게 되면요, 보통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보다는 해소가 많이 됩니다. 해소가 돼요. 감정적인 해소. 좀 공감을 받다 보니까 좀 해소가 되니까 조금 관계가 좀 나아지고 기분이 좀 나아지고 이런 해소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제가 카운슬링을 공부하면서 가장 늘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해소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해결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해결은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받고 집에 가서 부부가 해결해야 돼요. 자녀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를 해소를 넘어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기가 근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살아왔거든요. 누적된 문제가 있거든요. 미해결된 과제가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해소하는 거예요. 상담에서 해소하던, 술을 마시고 해소하던, 이렇게 해소하던, 저렇게 해소하던 해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해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를 넘어서 그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리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한 시간 드리면서 해소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해소를 하죠. 해소를 하는 거죠. 영적인 해소를 하는 거죠. 좀 지지를 받는 거죠. 찬양도 하면서 그래도 좀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해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지만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그 자리에서 이 어린아이로 오신 이분에게 해결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똑똑함으로 해결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문제는 커질 뿐입니다. 베이비, 이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한 아기, 이 순수한 아기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인데 내가 이 아기의 모습을 보고 달라지면 될 일을, 내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깎이면 될 일을 오늘 우리는 내가 깎이지 않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나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해소할 뿐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큰 빛이 되어서 우리 깨진 모습에 투과 되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주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함께할 묵상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다. 우리가 서두에 샬롬에 대해서 well-being, 아주 좋은 그 존재 상태, 좋은 그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평화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다른 민족보다 더 예민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평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서 꼭 종전이 된 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이것이 선언, 휴전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라는 말을 하지만 평화가 뭔지를 모릅니다.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합니까? 평화를 하려면 둘 다 총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총을 내려놓습니까? 저 친구가 내가 총을 내려놓을 때 총을 들고 나에게 쏠 수 있는데 어떻게 총을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이 한 아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 한 아기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가 갈 필요가 없는 곳에 갈 때, 그곳에 태어나실 때,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그 부끄러운 도시라고 말하는 곳에 가실 때,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실 때에 바로 그곳에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많은 사람들의 합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을 합의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합의하면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데 합의한다고 되겠습니까? 동의한다고 되겠습니까? 성경은 합의와 동의를 넘어서 어린 양 대신 한 아기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내가 내려놓을 때 있는 거예요. 평화는 내가 어린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뀔 때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총을 내려놓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총뿌리를 나에게로 가지고 온 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담론을 통해서 말할 뿐, 연구할 뿐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분명히 한 아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평화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바로 그 한 아기가 그의 마지막 생명을 주는 장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사야 9장을 통해서 큰 빛인 이사야 시대로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묵상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동광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동광, 동쪽의 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천 동광교회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사용하던 이름을 이제는 리뉴,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동광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이지만 우리는 그 앞에 세상의 빛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담입니다. 부천 동광교회 하면 그냥 지역 같은데 세상의 빛은 너무 큰 이름입니다. 이름을 너무 크게 지으면 자녀가 부담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너무 부담되는 이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막 크리스찬의 이름을 딱 져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믿음을 갖겠지만 아이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말라는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름을 그냥 예쁘게 짓는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이름값을 하려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빛이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큰 빛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빛보다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누구인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증언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옆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나셨다고, 우리 가운데에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에 나셨고 그 예수를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이 가운데 오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스불론 납달리 같은 그 갈릴리 땅에 빛이 없는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부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엉성했습니다. 짜여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엉성했습니다. 그곳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 빛을 받게 되었고 지저스 무브먼트가 예수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예수의 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퍼져가기 시작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빛의 역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은요 막지만 않으면 끝없이 가는 것이 빛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빛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빛입니다. 빛은 얼마나 먼 거리에서부터 오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이 측정한 가장 멀리서 온 빛의 거리가 얼마냐면요 136억 광년이랍니다. 136억 광년. 광년은 뭡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빛은 얼마의 거리를 갑니까? 9.4조 킬로미터를 갑니다. 1년 동안 빛이 갈 수 있는 것이 9.4조 킬로미터인데 인간이 지금 관측한 가장 멀리서 온 빛은 136억 광년이랍니다. 그럼 빛은 도대체 어디부터?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빛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물론 빛의 역사, 어둠이 아니라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자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이만큼 먼지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이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1초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 1초도.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1초도,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 1초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1초는 없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한 평도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밝은 날이나 어두운 날이나 똑같습니다. 태양빛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구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영혼의 구름이 많아서일 뿐이지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구름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빛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끝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화성에 가는 것도 끝이 될 수 있고 끝이 되겠지만 우리가 가야 될 끝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끝은 바로 휴전선 너머의 북한 땅입니다. 도무지 건너가야 해야 건너갈 수 없는 땅끝인 겁니다. 땅끝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은 너희들이 막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막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가 오늘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막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더 깨져버린다면, 우리가 더 상한 모습으로 솔직한 그대로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곳에 놀라운 빛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손발이 된 우리가 미쳐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동방교회 세상의 빛에서 겹치는 단어는 빛입니다. 한자로는 빛광자입니다. 이런 빛광자를 한자를 보시면요, 빛광자는 사람 인자 위에 불화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 위에 불화자가 있는 게 빛광자입니다. 여러분, 이 상형 문자가 이렇게 한자로 바뀌는 것을 그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면요, 사람 위에 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광자입니다. 이 동아시아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러한 문화권 속에서 사람이 결국은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을 빛광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light. 너희들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는 빛을 스스로 비출 수 있는, 스스로 발광하는 물체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안에 어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깨진 내 삶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한 빛을 보고 별을 보고 쫓아온 페르시아부터 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바로 악이 위에 별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바로 그곳이 바로 빛나는 곳이었던 겁니다. 바로 주님이 머무는 곳이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머문다면 우리는 우리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 동광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부르십니다. 막힌 교회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이방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여러 민족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정적으로 인구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데려다가 노동시키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방법을 찾는다면 교회가 열리면 됩니다. 열면 됩니다. 다 열면 됩니다. 그걸 못할 교회는 결국은 막힌,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동광교회로 좀 지역을 개편하고 좀 더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까,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빛광자를 써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 위에 불이 있지 않습니까? 동광교회가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빛이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섯 개 지역으로 이제 쪼갰습니다. 쪼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주소를 다 입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이 지역이 제일 많죠, 교회 주변에. 하지만 시흥 쪽에도 많이 계시고 이 구로구, 양천구 이쪽 서울 쪽에도 꽤 있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강원도, 충청도에도, 또 전라도에도, 저 아래 강진에도 있더라고요. 교인들의 분포가 가장 많은 넓은 데서 온 분들은 단연코 탈북 성도들입니다. 곳곳에서 오고 있어요. 이들의 고향을 찍는다면 북한에 찍지 못할 도시는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냥 내 지역에 내 편한 사람끼리 하는 교회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 교회로서 우리는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곳으로 빛으로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한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아이들을 통하여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돼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두울 뿐이죠. 교회가 누가 어둡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구름으로 막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빛 동방교회로 부르시며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리뉴얼,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일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겠다고 또 연락도 오고 그럽니다. 태국에서도 학교를 세우겠다고, 153 학교를 태국에도 세우겠다고 선교사님이 떠나기 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탈북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북한 함경도에서 2011년 배를 타고 아홉 식구가 일본 땅에 도착한, 유일하게 일본을 통해서 탈북한 가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경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가 막은 것이지 하나님이 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막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부천동광교회가 세상의 빛동광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가운데 했던 사역들을 더 과감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로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부천 동강교회를 넘어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